서울 곰탕 맛집 베스트 4. 고기 국물로만 맑게 우려낸 곰탕. 추울 때 생각나는 따끈한 음식이죠. 내장, 뼈, 고기 등으로 국물을 우려낸 설렁탕과 비슷한 듯 다른 음식인 곰탕. 오늘은 서울에서 손꼽을 만큼 명성이 높은 곰탕집 네 곳을 다녀와 봤습니다. 최상위 로얄급 한우만 사용해서 고기질이 엄청났던 곰탕집. 양념 수육이 서비스로 나오는 계란 지단이 올라간 곰탕집. 한의사분이셨던 할아버지의 비법을 3대째 이어내려온 곰탕집. 곰탕 하면 생각나는 그 이름의 80년이 넘은 역사의 곰탕집 모두 휘리릭 가보실게요. 첫 번째 집은 1 플러스 2 플러스 최상위 한우만을 사용하신다는 고기질의 자부심이 대단한 북창동에 위치한 애성회관입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한우가 아닐 시 10배 환불해 주신다고 하네요. 한우를 쓰는 것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괜찮은 편입니다. 김치가 익숙한 김밥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맛인 듯 하지만 시원하고 좋네요. 배추가 중국에서 온 걸로 알고 있고 중국산 김치가 큰 특징은 없지만 프랜차이즈 느낌으로 깔끔해서 저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큼지막한 고기 6돔 정도가 들어간 만원의 특곰탕이 나왔습니다. 메뉴에는 없는데 특특곰탕이라고 14,000원의 메뉴도 있습니다. 4점 정도 고기가 보이는 8,000원의 곰탕입니다. 국물이나 밥의 양에는 별 차이가 없고 고기 양만 차이가 있나 보네요. 특이하게 소면이 아니고 국수면 느낌은 아닌 얇은 칼국수면이라 얇은 우동면 같은 느낌인데 부드럽게 허러럭 잘 넘어가더라고요. 대파는 테이블마다 있으니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국물은 곰탕 느낌보다는 갈비탕 느낌이 나는 듯한 국물에 간장향이 살짝 올라오면서 깊이 있고 깔끔한 느낌인데 조금 짭니다. 상당히 좋은 국물인데 왜 그리 간을 세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원래 식당에서 주는 대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여긴 간을 직접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네요. 이곳의 키포인트는 양지고기. 지금껏 먹어왔던 물에 빠진 고기들 중에 거의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설렁탕이나 곰탕에 나오는 양지살들은 깔끔한 국물을 위해 기름기가 거의 없다 보니 퍽퍽한 느낌이 드는데 여긴 엄청 부드럽습니다. 물에 빠진 고기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흡사 갈비찜 고기 느낌도 들고 내집찜 고기 맛은 최고! 화면으로 봐도 기름기가 별로 없는 고기인데 부드러운 게 신기하네요. 이 친구는 보통에 나온 고기인데 보기에도 기름기가 붙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런 기름진 부위를 더 좋아합니다. 특의 고기는 고급진 부드러움이고 이 친구는 기름진 부드러움이더라고요. 간이 좀 센 걸 제외하면 맛있는 곰탕 잘 먹고 갑니다. 이 집의 한 줄 평. 이곳의 고기는 박태환이다. 물에 있을 때 가장 매력이 넘쳐. 두 번째 집은 방화동 주택가 골목에서 오픈과 동시에 줄을 서야 하고 고기가 떨어지면 바로 문을 닫으시는 원조 나주곰탕입니다. 번화가 상권도 아니고 가격대도 있는데 줄을 서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곳도 배추김치는 중국산을 쓰시고 깍두기는 직접 만드시나 봅니다. 엄청난 맛은 아니고 괜찮은 수준으로 국물과 먹기에 좋습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수육무침이 기본 반찬으로 나옵니다. 어디서 분명히 먹어본 양념인데 기억이 안 나서 엄청 찾아봤는데 결국 찾지는 못했고 고기는 부들부들하니 맛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양념 맛은 아니고 집에서 한 듯한 제육볶음 느낌도 나는 맛인데 여튼 소주 한 주로 제격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맛입니다. 짜투리 고기지만 포장마차에서 먹는 술안주 느낌으로 좋습니다. 이름이 원조 나주곰탕답게 계란지단이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나주곰탕의 경우 지단이 올라가는데 여긴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이곳이 공깃밥이 무한리필이고 2인분을 시켰는데 밥은 반 공기 정도 말아져 나오고 공깃밥 한 공기는 따로 주시더라고요. 고기향은 내 집 중 가장 많이 나오며 고기의 부드러움도 애성회관 다음 수준으로 두툼하고 맛있습니다. 특을 시킬 때만 요 간장 겨자 소스를 따로 주십니다. 특에는 소위 사태살에 붙어있는 힘줄인 스지가 나옵니다. 이런 스지 부위 3덩이에 고기의 양도 좀 더 많았던 듯하네요. 콜라겐 덩어리로 도가니나 족발 껍데기 좋아하신다면 맛있을 듯합니다. 간은 적당히 잘 되어 있고 국물 맛도 아주 깊은 느낌은 아니지만 누구나 맛있어 할 표준에 가까운 맛으로 맑고 깔끔하니 좋습니다.
계란을 워낙 좋아하는지라 지단의 고소한 맛이 섞여 있어서 좋더라고요. 고기의 양도 풍성하고 국물 맛도 좋고 딱히 흠잡을 만한 거리가 없는 모난 구석 없이 바르게 자란 친구 느낌입니다. 다진 양념장에 있어서 넣어봤는데 다진 양념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양념장에 가까워서 국물 맛이 확 변합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국물이 변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깝더라고요. 칼칼한 맛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맛 자체가 변하니까 정 넣고 싶으시면 반 정도는 드신 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집의 한줄평, 모나지 않고 성격이 좋아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친구의 맛이다. 세 번째 집은 깔끔하고 맑은 국물로 역삼동 지역 직장인들의 사랑을 받는 진짜 곰탕을 보여드리겠다는 이도곰탕입니다. 전주일씨 17대 손 한이 사셨던 할아버지의 비법을 3대째 이어가고 있다네요. 이곳은 특이하게 밥 대신 쌀면 곰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치의 색깔은 묵은지 색깔이 나는 게 예술이네요. 맛까지 묵은지 느낌은 아니고 시원하고 괜찮은 김치였습니다. 기본 곰탕은 11,000원이고 특 14,000원짜리를 시켰습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의 맑은 국물이 전라도식 곰탕 같네요. 개인적으로 속초나 강릉에서 명태회무침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메뉴에 있길래 시켜봤습니다. 싸먹을 거리도 나오고 괜찮게 나오네요. 국물 맛은 맑고 시원하고 가장 무난한 맛입니다. 우리가 곰탕 하면 생각나는 그 맛에 가까운 호불호 적을 맛이네요. 국물 맛으로는 초보자에게는 이곳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특 사이즈인데 고기의 양이 많아 보이는 느낌은 아닙니다. 고기의 양은 네 집 중 가장 적은 듯 하고요. 부드러운 질감은 아니고 고기 씹는 맛이 느껴지는 정도의 괜찮은 질감이네요. 얼마 전 서울 돼지국밥편에 돈수백이 누구나 좋아할 깔끔한 맛인데 큰 특징이 없어서 맛있는 프랜차이즈 느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서울 곰탕편의 돈수백 같은 느낌입니다. 김치도 맛있고 국물도 고기도 다 괜찮은데 맛있는 프랜차이즈 느낌이에요. 누구나 무난하게 맛있어 할 맛인데 포인트를 잡기는 힘든 맛이네요. 명태회무침은 좀 달달하긴 한데 맛있어요. 이것도 누구나 맛있어 할 듯한데 키포인트가 될 만한 맛은 잘 모르겠는 보편적으로 맛있을 맛이에요. 좀 짭짤한 맛도 있어서 은은한 곰탕 국물과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집의 한줄평. 유치원에서 생애 첫 선생님을 봤던 곰탕의 시작은 이런 느낌. 네 번째 집은 곰탕 하면 생각나는 전설적인 그 이름. 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80여 년 전통의 하동관입니다. 이곳은 선불 계산을 하면 자리에 앉자마자 곰탕이 나옵니다. 가격대는 네 집 중 가장 높습니다. 25,000원 곰탕까지 있습니다. 가격대가 비싼 만큼 모든 재료를 국내산을 쓰시는 올킬이네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의욕이 불끈불끈 솟는 다소 초라해 보이는 13,000원의 기본 곰탕입니다. 벌집량도 그렇지만 고기 사이즈며 때깔부터 대놓고 차별하는 2만원짜리 곰탕 20의 모습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겠죠? 김치는 새콤하니 맛있는데 새콤함이 좀 인위적이어서 서울 설렁탕 맛집편보다 곰탕집 김치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네요. 고기 외에 거무튀튀한 녀석들이 소의 내장기관을 뜻하는 내포라고 해서 내포 많이 달라고 요청하시면 저 친구들을 더 많이 주신답니다. 벌집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우리 가난이에게도 대파 좀 얹어줄게요. 하동관이 팔판 정육점이라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정육점 중 하나인 곳에서 고기를 받아서 퀄리티가 좋고 비싸다고 합니다. 앞선 세 집들이 맑은 곰탕식이었다면 이 집은 국물이 가장 진합니다. 간은 제일 약하나 강한 육향과 진득함도 묻어있는 깊이 있는 국물입니다. 물론 곰탕집과 비교했을 때 진득한 국물인 거지 설렁탕과 비교하면 상당히 맑고 담백한 느낌의 깨끗한 국물입니다. 내장기관 특유의 향도 살짝 올라와서 초심자에겐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고기의 결은 비단결처럼 가장 퀄리티가 좋은 듯한데요. 기름기 적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상급의 맛일 테고 저같이 기름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좀 퍽퍽했네요. 이 집의 한줄평. 80년을 넘게 이어온 전통의 내공의 깊이를 내 어찌 따라가리오. 서울 곰탕 맛집 제 지극히도 주관적인 순위는요. 애성해간 원조 나주곰탕, 이도곰탕, 하동관입니다. 애성해간 국물이 좀 짰으나 고기 맛이 제 입맛에 가장 잘 맞았습니다.
묵직한 국물보다 가벼운 국물을 선호하기에 이곳 느낌이 저랑 잘 맞았네요. 서울곰탕 맛집 베스트 재미나게 보셨나요? 오늘 하루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기름진 생활하세요.